네, 안녕하세요. 왓더문지입니다. 2019 홀리데이 랜드뮤직 페스티벌 정말 처참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공연 당일 엠마리와 데니엘 시저의 공연 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빈지노도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취소를 통보받았다고 해요. 이미 공연을 며칠 앞두고 허외 출연이 무산되기도 했는데 뭐 이쯤 되면 거의 절반 페스티벌이죠. 주최사 페이크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천으로 인해 데니엘 시저와 엠마리의 예정된 공연이 뮤지션의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엠마리가 바로 반박합니다. 그건 나의 결정이 아니었고, 나는 무대에 서고 싶었지만, 무대 파손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그리고 그날 밤 엠마리는 상심한 팬들을 위한 깜짝 무료 공연을 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엠마리 너무 멋있죠?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비를 들여서 팬들을 위해 공연을 하는 프로정신의 소유자. 몇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프로가 날씨를 이유로 공연 당일날 취소를 요청한다? 저희의 기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페이크버즈는 엠마리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결정에 따라 무대를 취소하기로 했고, 또 프로덕션 업체에 사실 규명을 요청했다라는 것인데요. 뭐, 어느 쪽이 말이 옳은지는 뭐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죠. 그러나, 공연 당일 관객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아티스트 요청으로 취소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두 사람에게 파국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 이전에 인간에 대한 존중 자체가 결여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지록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엠마리와 데니엘 시저도 거기서 봤습니다. 날씨 안 좋았죠. 태풍을 직격으로 맞았어요. 텐트가 무너진 사람도 있었고요. 폭우 속에서 진짜 울면서 시아의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저세상 샹들리에다 싶었지만 공연은 문제없이 펼쳐졌어요. 그런 폭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증거죠. 물론 후지록은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고요. 저는 페이크버진이 충분히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자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양일권 관객에게는 40%를 환불해 준다고 했고, 일일권 관객에게는 80%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어요. 환불 안 받고 단체 행동하겠다는 분들 지금 많이 봤습니다. 다들 분노하신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연의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즉 중요 출연자가 교체되거나 공연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이 환불이 가능하고 또10% 이상의 배상도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객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실제로 2일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연 시간인 550분 중에 290분이 단축되었거든요. 자, 아무튼 엠마리나 데니엘 시저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페스티벌에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주말을 완전 뺏긴 겁니다. 티켓 가격도 싸지 않아요. 정가가 22만 원이고 하루 티켓 가격도 15만 원입니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인근에 숙소를 잡은 분들도 많았죠. 서울에서 좀먼 곳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돈과 시간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저 정말 공연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홀리데이의 주관사인 페이크버진이 주최하는 공연도 여러 번간 적이 있어요. DXX, 칼리레이 젭슨, 시가렛 애프터섹스, 뭐 프렌치 키위 주스 그런 뮤지션들을 봤습니다. 힙스터 성향의 뮤지션들을 잘 섭외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빌리 아일리시를 데려오기도 했고요.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많긴 했지만 뮤지션을 보는 안목 하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 기획사에게 박수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인정합니다. 자연 앞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요, 미숙함, 부실함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오목조목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기를 굴릴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액 환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느낀 그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7월 30일 기준 홀리데이랜드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까 댓글이 닫혀 있더라고요. 페이크버진 계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게시물들 보니까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있어요. 댓글이 아니면 관객들은 뭘로 소통할 수 있죠? 대놓고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고 분노한 관객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관객들에게 욕먹는 게 그렇게 두렵나요?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공연을 취소한 주범이 되어버린 한 성실한 가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이제 페이크버진 불매하려고 합니다. 왓더문지였습니다.